안녕하십니까 뷰티풀러드 구독자 여러분, 오늘 라이벌 인터뷰 진행을 맡은 사회자 신일국입니다.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분들 모시는데 꽤나 애도 썼습니다. 전 세계를 강타한 애니계의 두 캐릭터 나루토 루피씨 모셨습니다. 저랑 얘랑 라이벌이라는 거 누가 정한 거예요? 나 기분 나빠가지고 나 칼 이걸로 찌를 뻔했네. 칼 드리겠습니다. 무서워? 천하의 루피가 이게 무서워? 이 새끼도 탭을 다 했네. 너무 무섭네. 나 팩트체크 한 번만 해볼까요? 원나블 아시죠? 원피스, 나루토, 블리치. 왜 원피스가 먼저인지 아시죠? 어, 유명하니까 원나블인 거예요.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냐? 요즘 시청 몇 나와? 최근에 몇 나왔어? 지금 종영했잖아. 저는 박수 칠 때 떠난 거예요. 저는 박수 소리 질질 끼다가 팩트로 다 떠난 거예요. 요즘 원피스 봐봐. 자, 여기서 두 번째 팩트체크. 이 새끼 개망할 것 같으니까 종영하죠. 개씨보지죠. 질질 끌다가 망했죠. 어, 지랄하지마. 보루토 개망했죠. 그냥 이거 어, 잘라. 아, 여러분 잘라면 돼. 잘리면 돼. 분노밖에 안 하잖아요. 왜 이렇게 싸우세요? 아니 근데 저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이 새끼 나올 줄 알았으면 집에서 넷플릭스 봤어. 넷플릭스 보세요. 넷플릭스에 나루토도 없어. 아니 넷플릭스에 나루토도 없잖아. 일단 나루토 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나무님을 7대 호카게 그리고 보루토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나루토입니다. 고래 호카게 씨. 이 새끼네 해조가 되지도 못했으면서. 씨발한디가! 이거 진짜 뭐야? 이거 진짜 뭐야? 아니 씨발 해조가 돼요. 나루토 씨 자기 소개했으니까 우리 루피 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밀짚모자 해적단 선장 루피 해적왕 될 사나입니다. 너 그 신병도끼 연재하면서 아직도 해적왕 못 됐잖아. 됐다고! 됐다고! 야 됐다고! 이렇게 와!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서 하겠습니다. 둘이 맞춰가면 누가 이깁니까? 에이스가 불주먹 쓰면은 다 증발돼서 없어지죠. 근데 너네 형 죽었잖아. 야 이 개새끼야! 야 이 새끼! 야 이 새끼야! 아니 미안해. 아니 개새끼가 패배하잖아요. 아 이거 나 이상한. 아 패배 아니야. 여기서 세 번째 체크. 얘네 아빠 얘 때문에 죽은 거죠. 지가 이거 아니잖아. 아니 이게 뭐가냐? 네가 먼저 했잖아. 그리고 솔직히 내가 좀 더 셌으면은 지라이아 쓰면 죽지도 않았겠지? 진짜. 아 여러분! 왜 이렇게 패딩 하세요? 방송 신의 좀 지켜주세요. 다 진정하시고 두 분 다 좀 말씀 좀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다 아버지를 여의셨는데 그 심정을 좀 이렇게. 자 다음 질문입니다. 두 분이 애니를 진행하면서 명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. 본인들의 명장면 하나씩만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꼭 엮여가지고 제가 먼저 끝낼게요. 사스케! 왜 포기하지 않냐고? 왜냐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호카게의 길은 결코 치룰 길 땅이 없으니까! 안 되니까! 울었죠? 루피 씨 왜 울었죠? 울었죠? 시도 감동 받았죠? 아 루피 씨 우셨죠? 진짜? 우신 거 같은데? 아니라 있는 지지라죠? 우리 루피 씨도 명장면 하나만 보여줄게요. 그럼 해봐. 한번 봐줄게. 알겠어. 로빈, 아직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보지 못했어. 그 말을 꼭 들어야겠거든.
아 연기 너무 잘해. 아 얘가 더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유리파야 진짜로.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. 마냥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괜찮은 친구 같아요. 약간 나서는 쓰는 것도 멋있고 배드립도 미안해. 나도 형 죽었다고 한 거 미안해. 괜찮아 가슴에 구멍 뚫릴 수도 있지. 아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나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. 마지막 인사하고 네, 하나 둘 셋 아, 감사합니다. 나 못 찍겠다 이거. 로빈! 아 안경 썼다.